오늘은 편두통 및 만성두통 치료에 좋은 약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편두통은 노폐물이 뇌혈관으로 흘러들어가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켜서 두통이나 머리 어느 한쪽 부위에 잦은 편두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편두통은 남성보다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30, 40대의 유병률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두통 환자 154명 중에 남녀 간의 성비는 1대 17로 여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령 분포에서도 40대가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는 38.9%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환자 중에는 부모가 두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52.8%이며 가족력이 없는 경우는 22.2%로 유전적인 편두통 경향이 높았습니다. 이들 두통 환자들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따를 정도로 극심한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밖에 수면 결핍과 머리에 띠를 두른 듯한 통증, 오심과 구토, 현기증 메스꺼움 등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면 편두통 환자의 80% 정도는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편두통이 자주 일어나면 시각 증상과 감각 증상 언어 장애 등으로 뇌출혈과 뇌경색 뇌동맥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일단 한번 경험하면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걱정과 불안감으로 인해 통증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정기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편두통 약물을 자주 사용하면 위염과 장출혈 등의 다양한 부작용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편두통과 뇌혈류장애 치료약제들은 우방자와 천마천궁, 시오바나텍사, 대조복령 백출계지 등이 쓰입니다. 이 중에서 편두통을 비롯 긴장형 두통과 만성형 두통 질환에 도움을 주는 약제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뇌건강 치료에 자주 응용되는 우방자입니다. 우방자는 국화과에 속한 우엉의 성숙한 종자를 건조한 것이고 뿌리를 약재로 쓰기도 합니다. 우방자는 위염과 통풍 편두통에 쓰고 뿌리는 식물성 기름에 담가서 우려내면 머리털을 튼튼하게 하고 털이 빠지는 것을 예방해줍니다. 또한 그 추출액으로 머리를 감으면 윤기가 나고 머리털이 잘 자라게 됩니다. 맛은 맵고 성질은 차거나 평한 편으로 진통 해열 항암 및 소염작용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방자는 임상연구를 통해 편두통 환자들에게 우방자를 분말로 만들어 복용시켰습니다. 그 결과 편두통과 인후통으로 인한 목의 통증 및 성홍열 등의 머리 아픈 횟수가 적어지는 유효성을 높였습니다. 편두통 법제 방법에는 우방자를 햇볕에 건조시킨 다음 1회 12g씩 분말가루로 빻아서 더운 물로 아침과 저녁 공복에 복용하면 낫게 됩니다. 만성두통과 열내림에는 우방자를 볶아서 10g의 물 700mg을 넣고 다리내을 반으로 나누어 아침과 저녁으로 복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엉뿌리는 해열과 소염작용으로 얼굴이 퉁퉁 붓고 아픈 것을 잘 내려주고 뇌혈류장애가 생기는 것을 없애줍니다. 참고로 우엉을 많이 심어서 잎으로 나물로 무쳐먹거나 뿌리로 요리를 해서 약용으로 섭취한다면 뇌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방자는 설사 증세가 있는 환자는 사용을 금기합니다. 두 번째는 천마분말가루입니다. 천마는 대표적으로 혈압저하와 간질중풍, 만성두통 등의 두뇌 질환에 대해서만큼은 최고의 양약으로 통합니다. 약리실험에서 뇌출혈 후유증으로 오는 팔과 다리가 저리고 말이 잘 되지 않으며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 어지러운 것에 효과가 탁월하였습니다. 또한 진통작용과 진정작용 촉진으로 뇌졸중과 뇌혈전 편두통, 치매 뒤통수 아픔, 파킨슨병 등의 다양한 뇌혈액 순환장애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먼저 대한본초학회지에서 두통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극심한 고통과 뇌어열 시 해마신경세포의 손상을 방어하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천마 추출물 300mg과 600mg 용량을 투여함으로써 효과가 관찰되었고 15.6%와 17.8%의 뇌세포 손상에 대한 방어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때 만성두통과 뇌혈전에는 천마를 보드랍게 가루내어 한 번에 3-4g씩 하루 3번 식후에 먹으면 진전이 됩니다. 그리고 편두통과 중풍에는 천마를 하루에 6-9g씩 물에 달여 먹거나 가루약이나 알약을 만들어 먹어도 됩니다. 또한 분말가루 차스푼 2개 정도에서 온수에 타서 복용해도 되고 이때 대추와 생강꿀 등의 국산차와 함께 음용해도 좋습니다. 다음 뇌세포 활성에 좋다는 초석잠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통증과 염증을 잘 줄이고 중추신경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편두통과 신경통, 기억력 증진, 노인성 치매 방지, 순발력 강화 등의 각종 퇴행성 질환과 통증 치료에 쓰입니다. 그리고 초석잠 치료 후에는 불면증과 우울증, 어지럼증, 구토, 만성피로, 기분저하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초석잠은 맛이 달고 성질이 평한 편으로 무독하며 뿌리 및 모든 부분을 약재로 씁니다. 초석잠은 콜린 성분이 열에 취약해서 가열하지 않고 물에 깨끗이 씻은 후 그냥 생으로 먹는 게 효과적입니다. 또는 그늘에 말려서 분말가루로 만들어 차로 달여 먹거나 꿀을 배합한 후 환을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초석잠은 체질에 따라 설사와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다 복용은 금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